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. GPS가 아예 안 돼요. 지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어요. 미치겠습니다, 지금. 어떡하지? 진짜 GPS 안 되면은 여기서 그냥 죽는 것 같습니다. 길못 찾고 온통 흰산뿐이에요. 그냥 지금 산에 갇힌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이. 빨리 GPS가 돼야 될 텐데. 아까 GPS가 안 돼가지고 오늘 운행을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종료하고 지금 다시 GPS를 켜보니까 다시 돼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. 아까 너무 힘들었어요. 그 정신적으로. 정말 그눈 여기 설산 온통 설산밖에 없어요. 주변에 온통 설산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완전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. 아까 GPS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소리 지르고 완전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. 그래서 다행히 GPS가 돼가지고 내일이면 내일 이제 한 17마일 정도 남았는데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7마일을 다 해가지고 다 걸어서 그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도시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봐야겠습니다. 밤 1시입니다. 어제 GPS가 안 돼가지고 길을 잃고 운행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일찍 자고 오늘 12시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일어나서 지금 GPS가 다시 돼서 지금 마을로 빨리 탈출 중입니다. 낮에는 산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산이 잠들었을 때 빨리 탈출해야 돼요. 지금 여기 별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외계 행성에 저 혼자 길을 걷는 느낌입니다. 지금 주변에 설산들이고 온통 밤하늘에 별 천지입니다. 진짜 오늘 안에 돌아가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. 5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. 이제 빨리 제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.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. 이제 설사는 너무 힘듭니다. 얼굴도 많이 따갑고 지금 눈 많이 탔어요. 빨리 내려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. 지금 여기는 한 지금 체감상 영하 한 10도에서 20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. 바람이 불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이 패스 하나만 넘으면은 패스 하나 넘고 10마일 정도 가면은 마을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깁니다. 거기에서 다시 히치하이킹을 해서 인디펜던스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쉴 예정입니다. 패스를 넘어야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패스가 4,000m 정도 됩니다. 설상 등반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드디어 패스를 넘어왔습니다. 이제 거의 고비는 끝났어요. 힘들어. 지금 산에서 내려왔는데 또 GPS가 안 돼서 길을 또 잃었습니다. 아, 미치겠다. 오늘은 도시에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시에 도착 못할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미치겠어요. 길을 잃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. GPS가 왜 안 되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는지. 어쨌든 내일 돼야지 도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도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